좋은 아침입니다. 1월 30일, 1월 달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개미날입니다. 양날이네, 그죠? 양은 뭡니까? 토끼를 만나도 좋아하고, 돼지띠를 만나도 좋아하죠. 오늘은 말띠를 만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쥐띠를 만나도 안 좋고, 그죠? 개띠를 만나도 안 좋고, 소띠를 만나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같은 양띠를 만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자, 계수는 저산에 물이 흐르면 좋겠죠. 이것을 무계합하라 합니다. 무인, 무진, 무어, 무신, 무술, 무자이라고 잘 맞습니다. 성품은 아주 온화한 사람들이고 양순하고 사교의 명수다. 이렇게 해서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검정옷을 입으시고 숫자는 일자, 육자로 쓰시고 저 북조로 가시면 좋겠죠. 자, 계수는 정이라 기이라고 잘 맞지가 않죠.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예, 정축이라고 맞지 않고 기묘, 기사, 기비, 기유, 기예, 기축이라고 맞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정계충, 계기충이라 그러죠. 공무원, 약사, 한의사, 유통업, 제조업이 좋고요. 위장병이나 탈모, 전립선, 외도, 부인과 질환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입니다. 자, 오늘의 띠베론세 들어가 볼까요? 1월 30일 양날의 띠베론세. 자, 쥐띠 원진사 한번 볼까요? 원진사 봅시다. 아하, 역시 원진살에서 돌아서 버리네. 그죠? 오늘 이별이 있네요. 그죠? 연애가 꼬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약간의 구설수, 예, 약간의 낙상, 교통사고를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띠, 충미충이죠. 역시, 그죠? 이별 뒤에 이제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됐네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오전에는 좀더 조용히 사시고, 오후에, 그죠? 매매운 성사운, 이사운, 금전운이 좋습니다. 예. 자, 범띠 볼까요? 범띠도 오늘 섹시한 예의를 만나기 연애운이 좋고요. 매매운, 성사운, 금전운, 사업운, 예, 여행운, 학업운 다 좋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묘미 한목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상남자를 만나게 돼서 연애운이 좋고, 매매운, 성사운, 금전운, 사업운, 여행운, 건강운 다 좋습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도 오늘 좀 꼬이네. 그 연애가 꼬이고요. 그죠? 약간의 구설수, 낙상, 교통사고를 좀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좀 조용히 보내세요. 뱀띠 볼까요? 뱀띠도 오늘 연애운은 없네요. 그러나 사업이나 금전, 이제 여행, 사업 뭡니까? 그 다음에 이사, 청약, 학업은 다 좋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도 운명의 남녀를 만나서 시집 장가 재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띠는 만사 형통입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도 오늘 오전에는 좀 꼬이다가 그죠? 밤이 좋네요. 그죠? 낮에는 좀 조심하시고 밤에 약속을 하세요. 밤에 연애운이 좋고 매매 성사 이사 금전이 좋습니다. 자, 원숭이 띠 볼까요? 오늘 좋은 소개팅 있네. 그죠? 술자석에서 좋은 남녀의 만남이 있고, 사업운, 매매운, 성사운, 금전운, 여행운, 건강운 다 좋습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도 오늘 연애가 좀 꼬이네요. 만나긴 만났는데 꼴보기 싫다 그러고요. 그래서 여행운, 이사운, 금전운, 사업운, 예, 건강운은 또 좋습니다. 개띠 볼까요? 개띠도 운명의 남녀를 만나게 되네. 그죠? 그래서 매매운, 연애운, 사업운, 결혼은 다 좋고요. 여행운도 좋고, 건강도 모든 게 좋아지는 날입니다. 자, 돼지띠도 볼까요?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 그죠? 그래서 매매, 성사, 금전, 이사, 건강, 학업, 모든 게 좋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건행하세요.